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북어구운 무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황태포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수용품 재활용도 되겠죠. 저는 이걸로 하지만 이렇게 북어 찢어놓은 거 있죠. 그거 사서 하시면 더 편합니다. 마침 있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 적셔주셔야 돼요. 불려주셔야 되는데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한번 쓱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네, 푹 불리지 마시고 요 정도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비닐을 덮어 놓으시든지, 저는 이 비닐에 걸어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만 놔둘게요. 5분 지났거든요. 이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머리는 뜯어서 나중에 육수 내시고요. 지느러미도 다 뜯어 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뼈가 있거든요. 뼈를 좀 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뼈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뜯어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너무 긴 거는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이제 뜯어놨습니다. 오늘 북어 무침은요, 약간 북어 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새콤달콤하게 무치거든요. 그래서 입맛도 살리고요. 먼저요, 설탕을 이렇게 한 스푼 넣어 줄게요. 식초입니다. 식초, 그냥 양조 식초거든요. 소주잔 한 잔 정도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씹어줄게요. 그러면 만약에 황태채를 할 때는요, 물에 살짝만 젖혀가 꼭 짜서 요 단계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꼭 짜줍니다. 식초와 설탕물은 이제 버렸습니다. 양념을 할 텐데요. 북어 한 마리예요. 그러면 고추장 한 스푼, 자, 고춧가루 한 스푼. 만약에 양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저는 스푼으로 하잖아요. 더 큰 스푼으로 똑같이 하시면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맛이 납니다. 국자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간장 넣는데요. 진간장은 두 스푼 반 넣을게요. 두 스푼 반. 저는 올리고당 넣습니다. 물엿이든 뭐든지 다 넣으셔도 돼요. 저는 올리고당을요, 이렇게 두 스푼 반 넣습니다. 이렇게 마늘 다진 것 반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섞어줘요. 요렇게 고춧가루가 지금 안 불려졌기 때문에 좀 많이 칠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드셔도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다 됐습니다. 요거는 황태 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태 해무침이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미나리 뭐 다른 거 같이 섞어서 무치셔도 돼요. 그러면 정말 회처럼 맛있거든요. 저는 오늘 밑반찬으로 만든 겁니다. 깨를 좀 뿌릴게요. 쪽파 같은 거 다져서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요. 저는 요거는 이제 부추, 파란 색깔 내려고 부추 약간 다졌습니다. 이렇게 통에 담아 두셨다가요, 밑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 굉장히 새콤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입맛 돋구는 그런 맛입니다. 너무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은요, 식초와 물을 반반 타서 처음에 같이 이렇게 섞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약간 회처럼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새콤달콤하게 그렇게 하려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태채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